소년왕 단종이 아버지 문종과 자신을 낳자마자 돌아가신 어머니 현덕왕후를 만나러 가는 길. 13살 어린 단종에게 용포는 무겁디 무거운 짐이었다. 숙부인 수양대군에 의해 측근들이 모두 희생되고 스스로도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버린 이름뿐인 어린 왕. 유일한 의지처는 돌아가신 어머니 현덕왕후와 아버지 문종뿐이었다. 산자가 죽은 자와 만날 수 있는 곳. 어린 단종에게 이곳은 유일한 위안이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윤건릉. 사도세자와 그의 아들 정조의 능이 있는 곳이다. 정조는 즉위 후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천명하고 양주에 있던 아버지 묘를 이곳으로 옮겼다. 그런데 대부분 왕릉의 능침, 즉 봉분이 정자각과 일직선을 이루는 데 반해 육릉의 정자각은 오른쪽으로 살짝 비껴나 있다. 왜일까? 육릉은 세자묘에 준해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정조는 삼면에 담장을 두르고 능침은 병풍석으로 감싸는 등 왕릉 못지않게 정성을 다했다. 비명에 죽어간 아버지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이었다. 이후 1년에 한 번씩 서울과 화성을 잇는 능행길이 이어졌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해석하기도 한다. 명당의 기운이 날아가지 않도록 정자각을 비꼈다지만 이는 혹 뒤주에 갇혔던 아버지가 죽어서나마 답답하지 않도록 시야를 튀어주고 싶었던 정조의 효심은 아니었을까. 산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공간, 조선왕릉. 왕릉은 크게 세 공간으로 구분된다. 속계와 영계를 가르는 금천교를 지나 이곳이 신성한 지역임을 표시하는 홍살문까지가 진입공간, 즉 산자들의 영역이라면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는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하는 제향공간. 그리고 봉분 및 각종 성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능침 공간으로 구분된다.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 얇은 돌을 깔아 만든 긴 길이 이어지는데 이 길을 참도라 한다.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다. 왼쪽은 훌령이 다니는 신도, 오른쪽은 왕이 다니는 어도이다. 참도는 정자각 앞에서 오른쪽으로 꺾여 정자각을 오르는 두 개의 계단으로 이어진다. 왼쪽이 신계, 오른쪽이 어계다. 왕은 선왕의 훈령을 모시고 계단을 올라 이곳 정자각에서 제향을 올린다. 동쪽 계단이 신계와 어계로 구분되어 있는 데 반해 서쪽으로 난 계단은 어계 하나뿐이다. 제례가 끝난 후 선왕의 훈령은 다시 내려오지 않고 정자각 뒤쪽 문을 통해 능침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능침 공간은 왕이나 재관, 그리고 능을 지키는 참봉도 함부로 오를 수 없는 신성한 성역이다. 능침을 보호하기 위해 삼면으로는 곡장, 즉 나지막한 담장을 두르고 봉분에는 병풍석이나 난간석을 둘렀다. 그 앞에는 홀령이 논인다는 혼유석을 두었다. 능침 주변에는 소나무를 심어 위엄을 더했다. 이외에 능침 아래로는 문인석, 그 아래로는 무인석을 배치하였으며 나쁜 것을 물리치고 능을 수호하는 기능에 석호, 석양 등 석수들을 배치했다. 단지 죽은 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산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공간, 조선왕릉. 조선왕릉의 주인은 죽어서도 통치를 하는 절대적 존재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의 왕이 언제든 찾아가 위로받고 그리워할 수 있는 공존의 대상이었다.